세 번째로 살펴볼 컬렉션은 해시 맵이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죠. 이런 예제가 하나 있는데 맞고 메인 있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컬렉션에서 해시 맵을 불러왔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기로 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뮤트블한 방식으로 해시 맵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이나 다른 컬렉션들 만드는 건 다 똑같습니다. New 메소드, Associated 펑션이죠. 메소드가 아니라 불러와서 스코어라고 하는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오브젝트죠. 만들고 그런 다음에 insert 할 때 이렇게 이것도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가 키가 되고 또 이건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키 밸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print 뭐 비슷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요 예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예제니까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 보시면 스코어즈를 우리가 프린터를 하시면은 한번 프린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은 요 키 밸류 형식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하나 구성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오브젝트예요. 키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입니다. 그죠? 레퍼런스가 아니고 데이터 그 자체. 다른 것도 예제로 볼까요? 자, 이번에는 벡터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든 스트링 두 개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한 벡터로 이렇게 이번에는 i32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스코어즈에서 해시맵 이렇게 언더바 있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러스트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즈 가져와서 이틀 호출했어요. 이틀 호출했으면은 하나씩 오브젝트를 드러내는 겁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를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그 엘리먼트를 집 불러서 이니셜 스코어 역시 이틀을 불렀어요. 여기서 또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나의 쌍으로 조합하는 것이 컬렉트. 컬렉트 하면은 여기 있는 조합된 것들이 스코어들이 쭉 나열되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필린트 해서 그냥은 넣지 않고 뭔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스쿼트 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해서 될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자동 완성 기능이 되네요. 드라이버 하고 디그.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김에 팀즈와 이니셜 스쿼어즈도 같이 출력을 해보죠. 팀즈 다음에 이니셜 스쿼어즈 세 개를 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런 돌리면은 이런 형태의 뭐가가 떨어져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 옐로우를 가지고 있는 팀즈 나왔고 다음에 이니셜 스코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마치 보면 스트링 리터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 스트링 리터럴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오브젝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클렉트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얘는 이런 하나의 어나니머스 스트럭트가 구성이 됩니다. 옐로우가 키 그리고 50가 밸류 키 밸류 쌍을 구성을 한 게 클렉트 펑션 메소드의 역할이에요. 클렉트 메소드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그너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너처 참조하시고 밑에 예제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클렉트는 앞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기회가 될 때 한번 여기 있는 예제들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러스트 언어는 진짜 이 헬프 기능이 너무나 환상적으로 좋아요. 정말 헬프가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문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맵과 오너십 측면에서 해시맵을 한번 보죠.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코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할 게 아니라 좀 전에 했던 거 프린트 이건 좀 써먹어야 되니까 가져올게요. 첫 번째는 필드 네임, 그 다음 필드 밸류 키는 이렇게 있고 밸류는 둘 다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시맵 new 맵에서 insert를 했어요. insert를 넣으니까 이렇게 두 개 오브젝트가 key-value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를 담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얘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무슨 이렇게 되니까 print해서 만약에 필드 네임을 프린트하면은 여기서 error가 뜬단 말이에요. 자, error가 안 뜨네요. 이제 떴습니다. 뭐라고 뜬나요? borrow of moved value가 되죠. 그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것도 insert 또 다른 예제 하나 볼까요? value, accessing value인데 뭘 하나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다시 예제를 보죠. 보시면은 예, insert 넣고 예. 이제 insert도 잘 보시면은 mutable self 들어있어요. mutable self니까 이 맵이 mutable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mutable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mutable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mutable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은 옵션 밸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옵션이 리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제가 지금 옵션을 우리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헷갈려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데 혹시 안 했으면은 나중에 이남할 때 옵션 아마 했지 싶네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이고 그러니까 리턴 되는 값이 있어요. 여기 뭐가 리턴 되는지 보시려면은 여기 뭐 let a에서 넣고 여기다가 a를 넣어보죠. 그러면 a가 리턴 될 테니까 a가 출되겠죠. 지우고 run 하면은 요 a가 어떤 모양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none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번 더 넣어보죠. 한 번 더 넣어보면은 두 번째 넣는 거예요. 그렇죠? let a 이거는 b라고 해야 되겠네. b하고 두 번째 필더 지금은 넣을 수가 없죠. 왜냐니까 여기 이미 들어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졌으니까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제가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insert 메소드가 return하는 값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예제를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넣고 다음 주제였죠. scores 해서 넣고 team name blue 넣고 scores get 팀 네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그너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서트는 좀 전에 봤던 그 시그너처, 요 시그너처를 보시고 리턴 되는 값이 무엇인지도 보시고 요 그리고 밑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예제가 아주 좋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해시 맵 new 해서 맵 만들고 여기다가 인서트 해서 키가 37이고 그리고 밸류가 a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요게 이 맵의 값의 리턴 값이 none이라는 거죠. 처음에 none. 그죠? 그리고 이 맵이 is empty. 텅 비어 있느냐 하면 이건 false라는 거죠.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죠? 들어 있고.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insert 37이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복사를 해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냥 하는 게 낫겠죠? 보시면은 처음에 들어간 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아무 텅 빈 거잖아요. 텅 빈 상태에서 새로운 키가 들어가고 값이 들어가게 되죠. 이 키는 새로운 거잖아요. 이때 리턴 되는 것은 none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리턴하는 값은 none이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인서트의 리턴 값이 보시면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턴 되는 건 none이고 두 번째 empty는 false죠. 왜냐하면 이미 들어갔죠. 이게 들어갔고 두 번째 똑같은 키입니다. 똑같은 키에 b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값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죠? 이전에 있던 값이 리턴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let a equal 하고 다음에 이걸 print 해볼까요? print 해서 A의 값, 불러 오는 거예요. A의 값은 뭐 요거는 현재 그냥 A로 불러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레퍼런스로 불러 드려보죠. 그래도 역시 안 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옵션이니까
옵션이죠. 옵션이니까 옵션을 리턴 받으려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딜라이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딜라이버하고 디버그 그죠? 이렇게 해주면 옵션에 들어있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턴 돌려보시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물어놓나요? 이렇게 나왔죠. sum a라고 되어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요것을 이렇게 요거는 주석으로 쓰려놓고 됐습니다. 제가 잘못 건드렸네요. 어디 갔나요? 이 부분이죠? 지금 제가 뭘 하나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뭘 잘못 건드렸나요? 자, 이 부분만 다시 빼겠습니다. 이 부분만 빼서 복사를 하고 이것은 주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let b equal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 프린트를 해보죠. 이것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B. B에 뭐가 들어가 있고 A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그렇죠? A 출력하고 B 출력할 거예요. 지우고 올려보시면 B에 들어가 있는 것은 none이에요. none. 그리고 A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요 sum A예요. 이 두 개가 뭐예요? 이게 옵션이란 말이죠. insert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리턴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이렇게 옵션을 리턴하느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니까 아무것도 리턴이 안 될 거, 리턴되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키, 새로운 키를 들어갔을 때는 리턴되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리턴되지 않는 값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옵션을 리턴 타입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해시 맵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도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오늘 계속 이 마우스 누르는 것을 실수를 좀 하네. 다시 붙여놓고 볼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보시면은 팀 인서트에서 넣고 처음에 블루 10을 넣습니다. 이때는 리턴되는 값은 난이에요.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리턴되는 값 역시 난입니다. 왜냐하면 옐로우라고 하는 키가 새로운 키잖아요. 세 번째 블루는 이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니까 팀 네임의 블루 아니죠. 지금 끌어내는 거네요. 끌어내는 거니까 팀 네임 을 두고 요 팀 네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키로 해서 값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때 요 get 있잖아요. get 메소드의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조금 잘 안 나오네요.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보이시죠? 받는 게 셀프의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퍼런스 있고 다음에 키가 뭐죠? 마찬가지 키도 레퍼런스를 주고 있고 리턴되는 것은 옵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옵션 내에는 밸류에 대한 레퍼런스가 데이터 타입으로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라고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프린트 하시면은 스코어를 불러낼 거예요. 스코어는 지금 이게 뭐 i32니까 굳이 뭘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게스 시 리턴하는 것이 옵션이죠. 그죠? 따라서 얘도 딜라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디버그 하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스코어가 제대로 동작할 겁니다. 그렇죠? 다시 위로 좀 끌어지러 올려놓고 동작하면은 들어있는 것이 sum10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sum10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팀 네임을 get할 때는 그냥 팀 네임이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넣도록 그거는 get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시그니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생각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계속하다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제도 볼까요? 이제 키 밸류 해서 스코어. 그래서 스코어를 넣고 이렇게 뽑아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보시면은 스코어 인서트해서 넣고 스코어에 들어왔습니다. 뮤터블이니까 담을 수가 있죠. 담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이제 엔더 레퍼런스로 불러들여서 요거 출력을 하죠. 만약에 레퍼런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스코어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무브 돼 버립니다. 소유권이 전달돼 버리니까 포 루프가 끝나게 되면은 얘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퍼런스로 불러서 키와 밸류를 뽑아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팅 해시맵, 해시맵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은 뭐 그대로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중과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먼저 블루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옐로우 그리고 OR 인스트가 들어있고 엔트리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못 보던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엔트리라고 하는 것도 요 보시면 뭐라고 된 아규먼트는 뮤트 셀프입니다. 왜 뮤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키는 K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K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K가 오브젝트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을 보시면은 엔트리 오브젝트. 엔트리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 첫 번째 거는 무엇이든 가능하고 그다음에 K, V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제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예제가 있어요. 이것도 복사를 해서 그러면 한번 좀 이따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하여튼 뭔가 리턴을 합니다. 리턴하고 거기 리턴되는 값이 있으면은 그것을 리턴을 하고 이 전체 문장이. 만약에 여기에 리턴되는 값이 없으면은 엔트리가 리턴하는 값이 없으면은 요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OR inst 그죠?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지금에 블루 들어가 있고 블루 옐로우에서는 리턴되는 값이 없죠. 난이니까 요게 인서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블루는 이미 값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은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합니다. 요거는 수행되지가 않는 거죠. OR inst 그죠? 그래서 요 스코어를 요걸 출력하게 되면은 지금 뭐 딜라이브 없이 그냥 바로 동작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옐로우는 50 그리고 블루는 원래 값이었던 10이죠.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게 엔트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엔트리의 요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예제 요거였죠? 이걸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것을 캐릭터로 바꿔서 그런 다음 캐릭터 하나하나씩 불러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Letters Entry 해서 캐릭터를 있고 만약 캐릭터링이 처음에 A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A가 들어갔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OR insert에서 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A를 키로 해서 value가 제로가 되게끔 구성되죠. 그죠? 그러니까 count는 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count를 plus 1 하니까 제로에서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 키가 되고 값은 1이 되고. 그죠? 두 번째 빈 공간이니까 빈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 space가 되겠죠. space에 대해서 마찬가지 값이 1이 할당되고 다음에 S, H, O, R, T 계속해 나가서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게 리턴 되죠. 리턴 되어서 그 값에 기존에 있던 카운트 값의 1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뮤트블로 바꾸는 해놓은 거예요. 그죠? Letters가 뮤트블입니다. 뮤트블 하게끔 구성이 되어야지 이게 카운트가 계속해서 값이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넣은 것이 요렇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S가 몇번 나왔는지 T가 몇번 나왔는지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엔트리와 OR 인서트의 예인데 짤막하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 예제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OR 인서트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updating a value based on old value 이전 예전 밸류에 기초해서 새로운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방금 우리가 봤던 예제와 비슷합니다. 맵. 됐고 맵은 뮤터블로 미리 만들어 뒀어요. 그다음에 엔트리, OR insert 좀 전에 봤던 그거죠. 카운트.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의 빈도 카운트를 플러스 해주는 거죠. 요즘 별표가 나와 있는데 별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스에서 꺼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방식이 요겁니다. 박스가 레퍼런스죠, 그죠? 자, 그리고 해싱 펑션에 대한 개념이 좀 있는데 해싱 펑션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